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재능기부봉사단의 홍보대사이고 요즘 신곡 옛날 옛적에를 부르고 있는 가수 홍실입니다. 제가 요즘 농어민들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재능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장의 건강을 위하여 맛있는 유산균 단백질을 개발한 동안플래시의 요거 단백을 찾아서 이거 파주에 왔습니다. 요즘 야외 활동하기가 많이 불안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화불량에다가 변비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제가 오늘 동안플래시의 요거 단백이라는 제품을 소개도 해드리고 대표님을 만나서 설명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한번 가실까요? 제가 오늘 맛있는 유산균 단백질 요거 단백을 소개해드렸잖아요. 요즘같이 스트레스로 만성 소화불량이나 변비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요즘 새롭게 방송하다 보면 긴장하다 보면 장이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저도 요거 단백으로 해결해봐야겠습니다. 대한민국 살리기 캠페인 동안 플래시 요거 단백도 기부물 해서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동안 프레시푸드 대표 이평화입니다. 제가 요거 단백을 만든 계기는요.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스스로 생성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해야 되는데 단백질 쉐이크에 대한 인식이 대중적이지도 못하고 운동하는 사람들만 먹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일반 사람들도 맛있게 필수 영양소를 챙겨 먹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든 요거 단백은요, 소화 흡수가 잘 되는 농축유청 단백질을 사용하여서 단백질 11g을 섭취할 수 있고요. 또 민감한 장을 위해 유산균 4균을 사용하여 한 잔에 유산균 150억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유산균의 먹이가 되어주는 식이섬유 5.5g까지 함유되어 있어서 한 번에 많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비타민C 1000mg도 함유되어 있어 단 한 잔으로도 많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어 건강하고 맛있게 영양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며 오랜 연구 끝에 개발한 제품이오니 우리 여러분들도 믿고 많은 이용해 주시고 우리 모두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